안녕하십니까. 사례로 불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특히 화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쟁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이 설명의 장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양상의 기본적인 흐름은 구제 신청이 들어가고 조사관에 의해서 조사 그리고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60일 내에 신문회의 날짜가 정해진 다음에 신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회의를 통해서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 화해라는 것은 바로 신청부터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가 당사자들에게 도달하기 그 전까지 화해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화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이 근로자 측 또는 노동조합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사용자 측 입장에서 뭐 이런 것 가지고 했나 아니면 아이고 무서워 해서 바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와보세요 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합의합시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해합시다 해서 화해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실무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여튼 화해는 이와 같은 문서상의 화해 신청서를 통해서 노동위원회 제출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가 개최되는 즉 신문회의 개최 중에 구술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만큼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교훈 속에서 이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고 또한 직권으로 이걸 갖다가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 화해는 그러다 보니까요. 조사가 시작되는 이 조사 단계부터 조사관이 사안이 이건 판정받기가 좀 애매한 사안 같다 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들에게 화해할 뜻이 없느냐 하는 식의 종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회의 과정에서도 진행하게 되고 신문회의 종료되고 나서도 신문회의 종료되고 나서 약 한 30일 내에 이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해서 결정서 또는 판정서를 발송을 하거든요. 그 도달하기 전까지만이라도 화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판정이 나오고 나서도 어떤 화해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회사 내부 사정상 가끔씩 합니다. 이랬을 때 이 화해는 화해하겠다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는 경우에 화해조서라는 걸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 재판정에서의 당 원피고 간에 화해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데 민사소송법에서 이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 대법원까지 꼭 가서 확정 판결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간에 확정되는 판결을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효력이 노동위원회에서도 화해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번복은 불가능하다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판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도 취하 또는 합의가 가능하냐?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죠. 가능합니다. 심판사건 노동위원회 초심이든 재심이든 신문회의가 결정이 돼서 판정문은 판정회의가 있게 되는 그 당일날 20시, 그러니까 오후 8시에 문자로 먼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문이나 판정서는 30일 이내 문서로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사건이 종결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 통지는 당일 20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알고 나서도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도달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즉 취하서를 내거나 근로자 신청서가 뭐 취하서를 낸 거는 이유가 없이 내겠습니까? 사용자한테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고서 취한다거나 그러면 근로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았으니까 만족을 한 것이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패소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화해. 화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취하나 화해나 뭐 신문회의가 종결되는 건 동일합니다만 화해는 확정적으로 끝나는 거죠. 뭐 이런 정도로다가 아니면 뭐 판정을 받거나 하여튼 판정서가 도달 전에 근로자가 취하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서 화해 조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주판을 굴려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원직 복직을 신청하거나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절차에서는 원직 복직을 신청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금전 보상 명령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금전보상을 신청하거나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는 금전보상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한테 유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금전보상이라는 것은 판정일까지 약 60일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해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3개월 거의 끝머리에 구제 신청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제 신청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문회의가 잡히는 거니까 약 두 달. 그러면 금전보상금은 약 5개월 정도, 맥시멈 이론적으로 하면 5개월 정도 금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럼 5개월분을 다 받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사안의 정도, 근로자의 어떤 그 징계의 상황, 비유사실의 정도나 회사의 가혹행위 정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은 그런 걸로 고려하는데 이때 화해로 인한 합의금과 어떤 것이 더 많겠는가, 어떤 것들이 더 많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합의금이 더 많을 것인지 금전보상금이 많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소송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노동위원회 사건의 기술적 측면에서 합의금이 어떤 경우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금전보상금이 더 많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나 또는 뭐 거의 같거나,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게 나옵니다만은 소송적 기술에 따라서, 즉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사건으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느냐, 특히 이게 이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금전보상과의 어떤 비교교량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 머리를 굴려봐야 될 쟁점이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해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